네, 안녕하세요. 발표자 SoulBitcoin.org입니다. 네, 너가 차라리 나오지. 나와서 너가 여기 앉아. 얘가 여기 앉고. 자리마저 뺏어가는 이제 발표자 박철환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발표할 거는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뭐 해킹당했다. 뭐가 해킹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되게 가격이 한번 또 떨어졌던 시점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제 페리티에서 배포한 이제 멀티시그 이제 컨트랙트가 해킹을 당했던, 정확히는 페리티의 코드를 쓴 컨트랙트가 해킹을 당했던 이제 해킹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PT를 하기 전에 용어부터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페리티라는 것은 이더리움에서 사용되는 클라이언트이자 이제 지갑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이제 페리티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원래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는 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지갑은 이제 미스트라는 지갑이 있습니다. 이제 이두 개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선 뭐 문제가 없었죠. 스마트 컨트랙은 이제 뭐 이미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셨던 이 시청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었겠지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동화된 계약이에요.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ICO를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입금이 되었을 때, 프로그래밍 되어진 계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토큰을 발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을 이용해 서 하는 이제 ICO가 되게 많아졌었고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된다든지 뭐 그런 이슈도 조금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제 보안적인 허점을 얘기해요. 그리고 뭐 ICO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개발이나 마케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토큰을 이제 발행하거나 나눠주는 것인데, 뭐 주식을 상장하는 이제 IPO 혹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크라우드 펀딩 이제 약간 중간쯤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요즘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도 저도 ICO를 완전히 정확히 정의를 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애매한 ICO는 그냥 구조겠어요. 말로만 보면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기 때문에 초기 코인 발행. 발행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가 잘뭐 워킹 파트가 있든 없든 그냥 처음으로 이제 코인을 특히 대중에게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발행하는 거가 이제 뭐 ICO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일어났던 ICO 해킹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대량의 이더가 이제 약 15만 개 정도가 해커의 지갑 주소로 탈취가 된 사건이에요. 와우. 뭐 다우카지노, 엣지리스, 스왕쓰리 이제 이건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네. 이터니티. 이터니티 등의 ICO 지갑이 해킹 당했어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해킹 당까지만 써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애교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애교가 엄청 많은 친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인 지갑들은 덥네요. 개인 지갑들은 이제 피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는 어떠한 보안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문제 뭐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는 어떤 보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게 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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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성룡 아니야? 네, 맞습니다. 성룡이에요. 아싸. 네. 성룡 좋아해? 좋아하지. 좋은 거 좋은 하는 거거 좋아하지. 대체 왜 일어났을까? 대체 해킹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최초 원인 제공은 누가 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죠. 원인과 진행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자면요. 일단 페리티에서 배포한 이제 멀티시그 스마트 컨트랙 코드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제 멀티시그 이제 컨트랙은 이제 다중서명 지갑이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동의를 해서 뭐 출금한다든가 뭐 이런 그 여러 명의 서명이 필요한 이제 지갑을 멀티시그 이제 지갑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해당 코드를 똑같이 사용한 모든 ICO 지갑에서 같은 취약점이 발생을 했어요. 애드레스 스왑시티 이터네티 ICO 지갑이 이제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블랙햇이 이제 15만 개의 이더리움을 탈취를 했죠. 그걸 이제 문제점을 확인한 화이트햇 그룹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ICO 지갑들을 화이트햇이 아니라 화이트햇 죄송합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검증을 다 못 마친 PT입니다. 사실 아직 블록체인에 네. 기록하면 안 되겠네. 네.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이제 흑역사가 이제 끝까지 남는 거죠. 화이트햇 그룹이 이제 사용해서 지울 수 있도록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ICO 지갑들을 약 300개, 500개가 넘는 지갑들이 있었다고 해요. 진짜 300, 500개? 네, 그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시가 꼭 ICO 지갑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취약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이트햇이 발견한 게 300에서 500개 거예요? 아, 그거 페리티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해킹 당한 게 300에서 500개? 당한 건 아니고 같은 문제를 앓고 있었던 나중에 이제 패치가 되면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일단은 해커가 다른 해커가 했었던 것처럼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금을 미리 안전한 지갑으로 빼는 거죠. 이걸 드레인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빼내는데 성공한 이더가 이제 한 약 37만 이더 정도라고 해요. 아마 37만 더 되지 않나?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 이제 몇 개 발표된 거를 찾아봤을 때는 그 정도. 더 될 수도 있어요. 더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사실 제 PT가 굉장히 짧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는 점점 거. 점점 코드가 좋아지고 있어. 나는 확실하거든. 이게 진리가 우주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 사실 이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가 아니라 원래 있던 이제 원본 코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많이 잘라내고 또 조금 수정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본 코드와 같지는 않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요. 자, 1차적으로 이제 payable이라는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큰 문제죠. 이 부분에 이제 fallback 함수라고 하는데 다른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호출이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기본 함수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value는 0보다 크면 이제 deposit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경우겠죠. 돈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근데 돈은 없고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else if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원래 라이브러리를 이제 delegate call이란 걸 해요. 그럼 대체 delegate call이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delegate call이란 건 이제 이 코드가 아니라 다른 코드에 있는 이제 원래 라이브러리를 원래 라이브러리라는 코드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위임은 그냥 처리를 해달라고 권한을 위임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더블 위임이네요. 더블 위임. 사실 이게 뭐냐면 영훈 씨가 발표를 하고 있을 때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원래 마무리를 하고 잠을 잤어야 되는데 그냥 잠에 들어서. 결국에는 델리게이터를 그냥 직역하면 위임 호출인 거잖아. 호출해가지고 너한테 이거 해줘. 이거 내 대신에 해줘라고. 대신에 일반적인 호출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고 하면 일반적인 호출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해줘라고 이제 하면 이제 얘가 결과값을 반환을 해주잖아. 근데 이건 결과값이 내 코드 자체에 영향을 줘. 그래서 내 코드에 있던 변수나 이런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호출된 함수가 내 저장된 내 저장된 파라미터 값을 직접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까 원래 라이브러리가 이제 모든 걸 처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래 라이브러리는 뭐냐고 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나? 카드가 있는데 너가 쓸 만큼 돈을 내게 주면 내가 결제할게 이게 아니라 내 카드로 너가 바로 결제해. 맞아요. 네. 나를 이용해서 엄마카드. 엄마카드. 엄카. 델리게코를 그럼 엄카로 합시다. 그죠. 엄카죠. AKA 엄마가 엄카, 이제 엄카 권한을 위임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원래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있어요. 이제 뭐 이런 그 월렛을 구현할 수 있는 코드 집합 같은 게 들어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 그래서 왜 해킹을 당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계속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를 살펴볼 거예요. 와우. 네, 원래 라이브러리에 이제 원래 수많은 코드가 있지만 취약점이 있었던 코드만 알아보는 거죠. 그 이제 대표적으로 두 함수가 문제가 있었어요. init day limit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init 멀티 owned라는 이제 함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해커는 하루의 출금 제한을 바꿀 수 있었고 지갑의 주인을 바꿀 수 있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지갑의 주인을 바꾸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제 자기 주소를 이 지갑의 주인으로서 등록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방식을 한 거는 지갑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만든 거죠. 그죠. 그 이제 아무런 그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코드 두 개는 퍼블릭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퍼블릭하다는 것은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솔리디티가 기본으로 디폴트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따로 적어놓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제 퍼블릭 함수가 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해커는 그 지갑의 주인을 먼저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하루 출금 제한을 바꿔서 바로 막 만이더씩 막 빼갔죠. 사실 해킹을 한 것은 사실 이게 전부예요. 정말로 간단하고도 어이없는 취약점이 된 거죠. 사실 이건 이제 다음 페이지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슬랙에 있습니다. 바로 같이 올렸는데. 슬랙의 개발팀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GitHub. 네, GitHub.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살펴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 버그를 이제 페리티에서 픽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친 거죠. 버그를 고쳤는데 대체 그럼 얘네가 버그를 어떻게 고쳤을까? 되게 간단하게 고쳤어요. 여기에 이제 함수에다 internal이라는 거를 붙인 건데,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빨간색이 접근이, 지운 네. 거고 초록색이 네, 그죠. 빨간색은 이제 사라진 코드고 이제 초록색은 이제 추가된 코드죠. 그 멀티 오운드랑 이제 init day limit 이 함수 두 개에다가 internal이란 걸 붙여서 이 함수를 아무나 호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생긴 게 이제 only uninitialized. 그러니까 init wallet 함수는 한 번 initialize 했으면 그 다음부터 호출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갑을 만들 때 호출하고 그 다음엔 누가 아무도 호출을 다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너를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페리티 취약점은 모두 종결이 됐고, 화이트햇 그룹은 이제 ICO나 이제 여러 가지 지갑에서 뺐던 것들을 계속 돌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쥐러시 했을 때는 이틀 전에 95% 이상 돌려줬다고 했었기 네. 때문에 네. 뭐 지금쯤 거의 다 돌려주지 않았어요. 거진 뭐 다 돌려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이더가 꽤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이제 조사하면서도 어이도 없고 허탈도 했고 약간 그런 이제 취약점이었죠. 사실 뭔가 되게 대단한 기법을 썼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메시지를
돈 안 날리고 메시지만 날려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었고 그 호출되는 함수는 굉장히 어이없게도 지갑의 권한을 바꾸고 하루 출금 제한을 바꾸고 할 수 있었던 해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웬 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대체 왜 발생했을까? 라는 페리티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이제 제가 제 조사를 한 바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페리티를 업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업데이트는 UI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거였는데 인터페이스를 바꾸는데 이게 너무 큰 업데이트다 보니까 다른 업데이트들은 그 업데이트 태그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은 UI 업데이트라고만 태그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작은 업데이트를 까먹은 거지. 아무래도 검토하는 쪽에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중간 검토에서도 그냥 패스가 돼버렸고 예. 그래서 그냥 취약점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죠. 6개월 동안 그 취약점이 계속 있었다네? 네. 있었는데 결국에 잘 안 되다가 해커 뭐 해커는 오히려 기다린 걸 수도 있죠. 더 많은 ICO 네. ICO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사용되고 네 그렇진 않아요. 게임 이런 쪽으로 보면 기다리게 되면 당연히 나보다 먼저 할 수가 있잖아 사람이. 아니 근데 맞아 그 발견한 즉시 하는 게 거의 모든 경우 해커한테는 유리하지. 왜냐면 이렇게 뻔한 것들은 자기도 발견했으면 남들도 쉽게 발견할 거라 생각을 했겠지. 또 6개월 전에는 ICO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6개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털만한 지갑이 많이 없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 ICO 같은 경우 한번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사실. 그리고 그 같은 멀티시그 지갑인데도 이제 오픈제플린 코드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다른 하죠. 다른 코드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죠. 뭐, 하나도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긴 하죠. 사실 우리가 모든 코드를 검증해 볼 수는 없고 각자가 나는 안전하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게 진짜 안전한 코드인지 아닌지는 사용자가 진짜 코드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예. 그러니까 아까 그 폴백 함수가 그런 게 이제 월렛에서는 원래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날리게 콜을 통해서만 호출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 월렛에서는 init 월렛이랑 그러니까 init owned인가? init day limit 얘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된 거지. 사람들이 봤을 때 딱 코드만 봤을 때 라이브러리 뭔가 그런 게 이제는 폴백 펑션을 통해서 라이브러리에 접근해서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또 안 했어요. 일단 그냥 컨트랙 코드만 보면 모르니까 사실 그 라이브러리 코드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리티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일단은 뭐 검토하는 부분을 이제 프로세스를 더 늘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솔디리티에 굉장히 헷갈리네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 계속 헷갈려서 발음 물어보는데 자꾸 헷갈리네. 어쨌든 간에 누가 어떤 분은 솔라리티라고 펑션에서 그러니까 그 아예 언어의 규약적으로 함수에다가 이런 이제 인터널이라든지 뭐 퍼블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명시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이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한 함수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도 블로그에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거를 또 검출할 수 있는 자동화된 도구 같은 것도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솔리디티도 사실 진짜 지금 1.0이 아직 0.4점 몇인가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발전할 바도 막. 그 얼마 전에는 어거에서 설펀트 컴파일러에 버그 있어가지고 오픈 제플린이 그거 했었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어. 설펀트는 뭐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고 애플리케이션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겠죠. 바이퍼를 보면 근데 바이퍼도 새 언어인데 또 새로운 취약점이 또 발견돼. 근데 이런 점도 좀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월렛에서 월렛이나 원래 라이브러리 둘 중 하나만 안정장치가 있었어도
원래 라이브에는 이 함수를 인터널로 설정을 하거나 월렛에서 이걸 호출을 처음에 안 되게 했었던 둘 중 하나만 있었어도 이러하지 않았을 텐데 둘 다 이제는 완전히 줄이돼 있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참 사람의 부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나도 이제 네. 솔리디티를 읽으려고 왜냐면 생각보다 해킹이 쉬운 것 같아. 주진이가 많이 꽂혔잖아. 주진이가 생각보다 해킹이 쉬운 것 같아요. 나는 해킹을 오버플로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실수. 네, 조형군님이 소스 코드를 누군가 리뷰해줄 수만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는데 리뷰는 했죠.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이제 리뷰가 이쪽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업데이트를 할 때 내부에서 UI 업데이트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쪽 코드 리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리뷰를 했을 때 돈을 거는 거지. 아 그래 이제 돈 걸잖아. 아 이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할 거라고. 아 진짜.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봐봐 내가 리뷰를 해. 그러면 내가 거기다 3비트코인을 걸어. 왜냐면 이거 리뷰를 했는데 내가 리뷰했는데 만약에 리뷰했는데 뻥이 나잖아? 그러면은 내 돈 다 몰수가 되는 거고 아. 리뷰했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돼. 그러면 조금씩 리워드가 계속 나오는 거야. 약간씩. 그렇게 된 블록체인 사용해서 코드 리뷰에서도 자기 돈을 걸기 때문에 진짜 자신 있는 사람들만 돈을 걸게 되겠다. 약간 예측 마켓도 하기. 리뷰 그렇게 되면 되게 괜찮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의 안정성이 돈으로 확인이 되자 이게 안정하지 않다면 300억을 잃는 거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덤비겠지. I think this is great. 오. 근데 좀 이게 더디스니 발전했으면 더디스니겠지 돈을 걸어야 한다는 사람이. 아 근데 아니 이건... 근데 이거 돈을 거는 게 개발자들이나 리뷰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뢰랑 명성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지. 나는 300억 걸어갖고 이만큼의 승률을 리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넌 엄청나게 좋은 코드 리뷰를 블록체인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돈 졸라주면서 맡기겠지, 다른 사람들이. 그거야? Reputation by bet. reputation인 거지. Reputation by 약간 bet. 돈을 걸면서 내 reputation을 쌓는 거지. Staking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냥 피럴 타도 좋은 애들 따라가는 거. 아, 맞아. 졸라 거. 트롤링하고 좋은 애들 그냥 따라가지고 약간. 네. 오픈 제플린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겠는데. 그런 거 근데 그런 그런 서비스는 꼭 필요하니까. 오케이. 결국 이게 다고요. 사실 이 두 함수만 이제 호출이 안 됐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짝짝짝. 제 발표가 더 짧은 것 같죠? 맞다. 너 더 길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이제 코드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더 세부적으로 가면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이 사태에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델리게이트 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이건 이제 ICO 해킹이 왜 일어났냐에 대한 이제 PT를 하는 거고 나중에 더 깊이 갈 때는 더 깊이 간다고 하면 델리게이트 콜 같은 게 분명히 위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함수 하나하나를 함수 하나하나가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뭐 원래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던 패턴들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 컨트랙에 썼다가 이는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에서는 우리가 나면 안 되니까. 뭐 이거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옛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포크 나서 만약에 수정했는데 오래 나면 고치면 되잖아. 근데 스마트 컨트랙 그게 이제, 아니죠. 그게 이제 그 와 왜냐면 돈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 다른 디자인 패턴이 필요한 거잖아. 조금 조용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델리게이트 콜을 이용하면 장점은 스마트 컨트랙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그 델리게이트 콜을 보고 어떤 거 하는 건지 장단점을 보도록 해보는 건 재밌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나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PT에서 설명을 할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뭐 이거 관련된 이제 프로그래밍 강의를 한다던가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여기에 이제 목적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코드도 중요한데 또 더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터진 안에 다오 해킹 사건 얘기도 많았고 네. 우리가 이제
크립토 암호 경제학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실수라는 게 일어나거나 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존 경제학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학, 인플레이션 경제학 시스템에서는 뭐 디폴트가 났을 때 베일아웃이라는 걸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케이 실수는 일어났지만 우리는 구제를 하고 그냥 실수는 역사의 기록이 되고 우리는 계속 갈 거야 라는 건데, 하드포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수가 일어났는데 실수 안 일어난 것처럼 할 거야. 역사를 바꾸는 거잖아. 역사를. 왜냐면 블록체인 자체는 바뀌니까. 역사를 바뀌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코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암호 경제학이 어떻게 짜여져야 되냐, 그 시스템이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가에 따라서 코드도 따라가야지. 그게 뭐 델레게트 코일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도. 아, 난 좀 코드에 베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꽂혔어요. 코드에 베팅함으로써 그 코드의 안정성을 약간 예측 시장의 형식으로 경제학적으로 판단하는 거. 근데 뭐든 간에 베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조영기님 조영기님이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되는데 시큐어 코딩을 하려면 숙련된 사람이 코딩하고는 리뷰해야 하는 만큼 그만큼 힘들겠죠 아마도. 아, 시큐어 코딩은 이제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한 건지 컨센시스에서 아마 만들었을 텐데, 걔네가 이제 그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코딩을 해야 취약점이 안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따르면서 코딩을 하더라도 자기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그런 취약점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숙련된 이제 프로그래머가 또 위에서 전달받아서 이제 코드 리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이번 페리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코드 리뷰가 제대로 되지 못했죠. 시스템적인 문제로. 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수가 그만큼 부족한 것도 있고. 예, 그죠. 페리티가 개빈 우드가 리드야. 리드잖아. 그래서 약간 근데 개빈 우드가 워낙 시청자 다 믿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페리티는 약간 그냥 안전하겠지 약간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페리티 같은 경우 조금 쓰기에 성능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더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썼지. 페리티 클라이언트랑 그런 안에 있는 기능들을 많이 썼는데. 아,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오케이. 크리스리님이 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A 플러스. 뭐 철인이야? 난 왜 철인이 된지 모르겠어. 단단한 남자 철인.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부산에서 개발자 미팅 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